와 연코 실력겜. 민뱅뱅님 반갑습니다. 불타 필수. 아이 꺼져. 비타? 공벌레 겁나 귀엽지 않습니까? 비타도 귀여움. 눈을 돌아감. 맞아서. 유독가스 건무 단보사. 일단 이거 죽든 살든 스네코 덕을 봐야 되니까. 최대한 아까 디펙트 깼습니다. 아직도 깼다는 게 믿겨지지 않네요. 그게 깬 걸까? 아무튼 1등상. 어우씨. 야, 얘 졸라 무섭다. 개 무섭다. 쟤 너무 무서워. 블리타임. 아니 왜 팬더까지. 왜 뭐예요 이게. 아 후원 감사합니다. 띠용. 오 갓진. 아 이거 가능 킹능성 나오는데. 어 제기 킹능성 보이는데? 뭐야 이거 커요워. 뭐야 이거 커엽잖아.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시작 스네코. 엘리트 가야 되나? 상점 가서 고코스트 카드 좀 찾아보자. 잔상. 아 뭐 잔상이야. 잔상 같은 소리하네. 도갈. 캐슬린 반갑습니다. 근데 도갈 도갈로 이득 볼만한 카드가 별로 없을텐데. 여기서도 7드로라서 어지러움 빼기 수월하죠. 신경독 10폭 집을 반하다. 네이놈 중과로 당장 돈의 이미지도 수정하거라. 아니 컨셉 충님 컨셉에 너무
컨셉에 지배당하셨네. 돈의 이미지 바꾸는 거는 너무 오래 걸려. 게임하느라 바빠요. 킹박치. 비타 하나 더 나왔고. 킹박치 비타로 코스트 쭉 땡길 수 있겠지? 에이. 킹버십을 못 먹네. 빨간 맛은 커요워집니다. 13, 19, 29. 뭐야? 아, 베타 이미지라서 그렇구나. 베타 이미지는 제대로 안 뜨네. 행꽃. 반사. 오씨. 아유 끔찍해. 아유 끔찍해라. 아니 이 세상에. 아, 오야, 끔찍해. 맹독 하나 필요할까? 템플이 더 좋은데. 템플 하나 정도 나오겠지? 이거 안 넣는 게 맞겠지? 자고 일어나 보니 한글화가 다 완료돼 있음. 유, 내 어젯밤 돌려줘. 유. 헐. 번역을 뺏기셨군요.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힘내세요. 빼앗긴 번역. 템플 빠따죠. 잘 풀리는데. 이 정도면 그거 집어도 되겠다. 그 뭐냐? 도플갱어. 저것도 귀엽네. 분리사인 강화해서 이득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스네코라서. 아! 퍼펙트 하고 싶은데. 이걸 퍼펙트를 못하네. 귀여운 꽃 보고 갑시다. 아이고 세상에. 어떡하지? 시폭 쓸까? 불타 쓸까? 와 세상에. 너무 어렵다. 시폭이 너무 좋죠.
동갈이니까 판도라. 안 돼. 미친 설치가 왜 두 장이나 나와. 아 미친. 설치가 어째 두 장이나 나오냐. 폭수 들고 갈까? 아 잠깐만 이거 갈 필요 없네. 덱 졸라 세. 아 미친데 아니 너무 무섭다. 진짜 개 무섭다. 아우 무서워 씨. 아니 너무 무서운데. 궁수는 화살이 빗나가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는다. 번토랄에 당한 것은 자신의 영어 실력 탓이다. 아니 그게 왜 영어 아니 번역해 주시는 분한테 왜 그래요? 설치 지우고 짱경독 씁시다. 짱짱독. 세상에. 네, 꺼져 설치. 탈출구 지울까 차라리. 탈출구가 안 좋을까 설치가 안 좋을까. 설치가 더 안 좋지 않을까? 솔직히 탈출구가 차라리 낫지. 둘 다 쓰레기지만 급이 다르다고. 급이 다른 쓰레기. 폭주 템플. 덱 졸라 센데. 비타 또 나왔네. 두 장 있으니까 더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뭐야 나 엘리트. 아 이쪽이 엘리트 길이 아니네. 대기 이렇게 센데. 누가 제일 독을 많이 먹을까? 덱 겁나 센데. 어? 짱경독 두 개? 한 개면 되지 않을까? 아니 두 개 넣어도 될 것 같긴 해. 신경독 겁나 센데. 다리 걸기가 없잖아 지금. 재련할 것도 없지. 다리 걸기 나와주면은 오케이 땡큐인데. 오케이 땡큐. 미쳤고 미쳤고 덱파워 미쳤고. 이게 덱이다. 졸라 세네 진짜. 이게 덱이지. 어우씨 얘도 무섭다. 무서운 애들 너무 많어.
아이 불쌍해 보여. 아이 불쌍해 보여. 아이 불쌍해. 분리타임을 뽑을 수 있을까? 분리타임을 못 뽑을 수도 있잖아. 폭주신경독 10세 폭발 돌진까지. 아이고, 이런. 뽑아버렸네. 아이, 덱 진짜 겁나 세네. 역대급인데? 아, 진짜 개센데요? 아니, 덱이 너무 센데? 지금까지 싹다 원턴 킬 하면서 올라왔는데? 전략가? 아씨, 이거 너무 무서워, 진짜, 솔직히. 개 무서워, 진짜. 일단 저거 붕대 있으니까 걔도 써야겠죠. 아 근데 걔도 졸라 무서워. 불타는 들고 가야 되는데. 생존자도 그러면 갖고 있을까? 파워 미쳤다 미쳤어. 10폭 하면 끝이잖아 이제. 헐. 예, 1번 스네커의 눈입니다. 끝났잖아. 다 잡았잖아. 스네코의 눈이 진짜 좋네. 신경독 두 장이니까 더 넣지 말고. 이제 저거 뭐냐. 예비 걔도 요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불타를 들고 갈 거면 궤도를 버리고, 궤도를 들고 갈 거면 불타를 버려야 될것 같은데. 궤도를 버리고 폭주 신경독 전문성 이렇게 들고 가자. 아, 얘네도 거의 실상 원턴 킬. 티즈비님 걸로 감사합니다. 이게 덱이지. 아, 찰싹. 찰싹도 다 잡을 것 같은데. 아니면 궤도를 한번 돌릴까? 여기서? 폭주, 불타. 이거 빨간맛 충분히 잡겠네. 이거 잡고도 남겠네. 정말 미친 덱이야.
저 겁에 질린 눈을 보세요. 내가 이긴다고. 시체 폭발 코스트 때문에 안 쓰는 게 좋을까? 전마들 다 쫄아가지고 시체 폭발 3코스트인데. 템플 신경이 더 낫겠죠? 괜찮아, 이번 턴만 버티면 돼. 잡았죠? 겁나 센데. 덱 파워 미쳤는데? 겁에 질린 빨간 맛들을 보세요. 미쳐 돌아간다. 덱 너무 세다. 감당이 안 되게 세다. 강월 카드 높다. 영액이랑 유령이랑 적절히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불타 뺏기겠네. 아, 젠장. 졸라 쎄. 진짜 쎄. 너무 쎄. 너무 쎄서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 정도로 쎄. 강폭이 지금 붕대랑 수리검 시너지 싹 다 볼 수 있는데. 그냥 얘가 귀여워서 눌러봤어요. 잼스트롤 잼베 쓸거 있나? 전문성 돌릴까? 물카 왕관? 튕겨내기도 바꿀만하죠. 튕겨내기 전문성 비타 한 개. 비타 한개 돌려도 될거 같긴 해. 아, 맞다. 탈출구 있지. 튕겨내기, 탈출구, 전문성. 아, 전략가는 좀 필요 없는데. 차라리 반사신경이면 몰라.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낫지. 엘리트. 엘리트 세 마리 잡을 수 있겠네. 요쪽은 가야 되니까.
아니 그냥 너무 세. 그냥 다 원턴킬이야. 머머리 정도가 좀 귀찮으려나? 탄플 하나 더 넣는 것도 별로겠죠. 지금 덱이 얇아. 덱이 얇을 때는 한 장 한 장이 되게 중요하니까. 궤도랑 제비로 방어도 봐야 되거든요. 총매 말고 딱히 없어 보여. 널 가는 게 고개는 넣고. 고개 전략과 걔도 다 상성 볼 수 있지. 이제 비타는 코스트 늘릴 때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뭘 지워야 되지? 환살? 환살 지금 필요 없겠죠. 벌집도 쓸모없고. 벌집도 기회 봐서 지웁시다. 비타 지우고 하이랜더? 다음층 가서 비타 지우고 하이랜더 보면 되겠네요. 시장 유물 동그란 거 저거 스네코 누누입니다. 10호 걸면 대충 다 죽게 돼 있어. 잠깐만, 10폭이 없네. 10폭을 너무 믿은 나머지. 반사 신경 나오면 집을 필요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하이랜더 보고 넘어갈까? 아이고 이런. 퍼펙트. 아 이거 하면 안 맞는구나. 신경독 때문에 말리는 건가? 아니면 말릴만해서 말리는 건가? 그러네. 아래 날려면 신경독도 지워야 되네. 이걸 맞네. 아야. 비타는 아까 얘기했었고 추가로 신경독도 지워야 돼요. 저거 뭐냐?
그 촉매 나오면 다 해결되겠다. 물카 있으니까 꼭 좀 찾아보자. 물카 전경기. 괜전? 불쾌 촉매, 불쾌냐 촉매냐. 역시 촉매겠죠? 괜전을 짚는다? 아이, 강호할 게 없어. 여기서, 오이씨. 저거 뭐야. 눈이 죽었어. 확실히 총매 나오니까 딜 장난 아니게 바뀌었다. 발놀림? 필요 없겠지? 아, 솔직히 이렇게 폭수 총매 갈기면은 심장이고 나발이고 저거 발놀림이 필요가 할까? 아씨, 발놀림? 아닌 것 같은데. 발돌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전마 적어도 멍청해 보이네. 아, 시체 폭발 먼저 썼어야 했는데. 아, 그래도 한 방이네. 꺼져. 가방까지. 아, 잠깐만. 아, 잠깐. 가방 싸면은 하이랜더 못하네. 하렌 넣자. 하렌. 다음 층에서 한 장 더 지우려면은 돈이 없음. 175골드. 다음 층에서 200골드 필요하거든요. 핸드 망했는데.
아, 위험하다. 10폭 다음엔 턴에 터트리는 게 저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템플 에임 좋아야겠는데. 14, 42, 다같이. 에임이 이거 하이랜드 하려면은 와 공포 너무 무서워. 볼 때마다 꿈에 나올 것 같아. 졸라 무서워. 하이랜드 할 거면은 다안 넣으면 되죠. 눈깔만 모르고 게임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응, 킬각이야. 꺼져. 어리석은 놈. 아, 속 시원해. 이게 게임이지. 아이, 잠깐만, 깨어난 자, 눈 지금 봤네. 아이씨. 왜 이렇게 귀여워? 아니, 세상에. 깨어있어서 눈 똘망똘망한 거 봐. 진짜 깨어있는 자의 눈이야. 1998님 반갑습니다. 코스트가 자꾸 좀 애매하게 나오네. 폭주 궤도만 해도 방어도 쭉쭉 쌓여. 믿기지 않겠지만 오직 눈깔만 모두입니다.
시드가 미쳤다. 허미, 진짜 이렇게 센 덱을 돌려본 적이 없어. 1400시간 하면서 2565. 아, 저거 2막에서 엘리트만 더 만났으면은 이거 거의 4000 가까이 가겠는데. 아우 세상에, 너무 아깝다. 2막에서 엘리트 좀 더 갔어야 했는데. 와플? 종이약? 아니야, 하이랜더야 돼. 와, 마지막까지 학을 주냐. 한학회. 근데 이거 깰 수 있냐? 유령도 도박꾼도 둘 다 좋은데 차라리 유령을 하나 더 할까? 아니야, 근데 창방에서는 도박꾼이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유령 포션 먹어야 되나? 관로 감사합니다. 잡았다. 3배죠. 창고 방패까지 이렇게 허무하게. 걔도 넣고 싶을 때 하이랜더 하려면은 못 넣죠. 창고 방패 정이구요. 이거 덱 쭉 돌려서 저거 총매까지 찾아볼게요. 첫 턴에 해야 돼 이거. 잠깐만, 이거 분리타임 쓸 필요도 없네. 아, 그리고 애초에 이거 200이라서
아, 200이라서 시프 갈 필요 없음. 네, 과독성도. 과중동도. 이제 포션 쓰면서 잘 버티면 됩니다. 강폭 18방어죠. 이거면은 못 막죠. 맞으면 안 돼. 하긴 여기 맞아도 상관없지. 이미 완넘 했잖아. 다음 턴에 어떻게 막지? 아니 근데 이번 턴에도 못 막잖아요. 에이 뭐 점수 똑같은데 뭐. 아씨 아깝네. 아야 아이 화상. 뭐 어쨌든 완덤했기 때문에 몇 점일까. 아 2단계에서 엘리트 못 잡은 거 너무 아깝네. 4천은 안 될 듯. 아이씨 뭐야 이게. 아니 도시에서 더 잡았어 해서 도시에서 하나밖에 안 잡았어. 도시에서 하이랜더의 돈돈 오버킬 콤보까지 다 했는데 도시에서 엘리트만 잡았어도 도시 엘리트 처치 4 정도 됐으면은 3800 넘었을 텐데. 도시에서 또 그만큼 잡을 기회가 있었어요. 아쉬웠지만 엄청 강했다. 역시 첨탑 실세 스네코의 눈 적폐.